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소개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아, 네. 진짜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명 이상의 신규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회사 소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안내한다는 것이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 같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소개가 너무나 설레이고요. 너무나 긴장도 되고, 매번 하는 고객들에게 또는 부업가 사장님들한테 내 파트너들한테 하는 내용이지만, 항상 설레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회사 내용을 잘 익히시고 알아가시라고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 16년 정도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사직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쳤고, 또 부모님들 안내도 했었고 또 교사들하고도 협업해서 일을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저한테는 뼈를 묻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픈 정도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몸에 통증이 있는 그런 아픔이어서 일을 딱 그만두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단을 했냐면 그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도구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파했다면 딱 떠오르는 아이가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없다면,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다면, 뭘 보고서는 어떻게 내가 보호를 해야 할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부모의 역할 영순위는 건강관리구나라고 해서 일을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분씩 나가서 걷기.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다 설사로 나가거나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네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니까 한번 해모임을 제대로 먹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해모임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그 운동과 해모임이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를 먹은 날 제가 느꼈어요. 이상하다. 이만큼 내가 활동을 했으면 피곤해서 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피곤한 거예요. 그럼 이두 가지 중에 진짜 효과가 있네. 걷기와 해모임. 그래서 그때 사실은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2포에서 6포까지 섭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돈이 벌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죠? 10개월 동안에 그동안 벌어놨던 통장의 돈들이 점점 비어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커가고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벌고 싶어지니까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애터미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고 교육을 받고 내가 유치원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무슨 다단계야?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해모임으로 효과를 봤으니 제품은 애용하고 부모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이제 직장으로 갈 수는 없는 몸 상태였어요. 더 이상으로는 이 시간에 구애되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할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회사로는 못 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몸 관리를 조금 더 해서 얻을 수 있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또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냐면요. 도서관하고 서점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지금 시대에서 트렌드를 찾고 싶으시면 서점에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트렌드의 단어가 서점만 가면 싹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즌에 갔을 때 단어들이 뭐가 있었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교육계도 술렁이잖아요. AI가 나오고 변화되는 시점 때문에. 그랬는데 갔더니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 AI, 뭐 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이 많아서 그거에 관련돼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가 찾아왔죠? 코로나 19가 왔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또 전쟁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니 물가 상승에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없어서 살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은 모이는 일들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경제상황, 그리고 제가 그때 몸이 아파서 그만뒀을 때 4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몸이 괜찮아지면 제2의 직업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업을 찾는다면 내 노후 대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말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제가 서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책이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2035년에서 2055년. 저는 이 숫자를 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30년에서 50년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서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설계할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영화도 미래의 영화였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쭉 내려와서 아주 작은 글씨가 저를 좀 매료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하라. 어떤 단어에 좀 꽂히세요? 생존, 전략, 미래, 재점검. 아니 이 한 줄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찾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당겨진 미래, 당신의 생존 전략 재점검하라. 여러분들 생존 재점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존 편안하신가요? 네. 이런 부분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 40대에 저는 이 단어를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걸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요. 책을 막 넘겨갔는데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그중에 제가 꽂혔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미래에 번창할 10개의 일자리라는 대목이 나왔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좀 진하게 나온 이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가 미래에도 번창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했죠? 유치원에서 전 교육사업을 해서 서비스업을 한 사람이에요. 영업도 했고 교육 마케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적 사업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출생률이 어떻죠? 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저희 1위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미래에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케팅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케팅에 어떤 형식들이 있냐면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있고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판매나 방문 판매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네터미가 다단계지? 네트워크 마케팅이겠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잘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에서 소비자를 광고비 없이 유통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마케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미치는 거야 도대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책을 봤더니 하는 말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대로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생필품을 왜 생필품이 중요하냐면 내가 먼저 쓸 수 있고 가깝게 접할 수 있어야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용을 해봤더니 아무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의 좋은 점을 전달해서 함께 애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광고비 없다고 했죠. 광고비 대신해서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가니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절대 제품으로 가고 중간 마진 없고 광고비 없으니까 가격도 다운돼서 절대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 장점을 제품을 이용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제품, 생필품이 사람들 간에 이동하는 것, 그 발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듣고 정점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생각나는 게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죠? 네, 애터미였습니다. 아, 애터미. 내가 소비자로 제품을 써봐서 좋으니까 남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도 같이 썼어. 같이 썼더니 좋아서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제품만 좋고 싸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마다 포인트가 있다더라.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애터미에서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회사 매출의 35%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보상 플랜이 있네.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후원 수당이라는 거를 받아보는 경험들이 함께 많아지는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가면 아, 이게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구나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이 내 다단계는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다단계라는 포장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법으로 애터미가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애터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 두 번째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기차역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환승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애터미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제품을 애용하세요라고 던져놓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럼 이 비즈니스가 지금 아마존, 네이버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도 잠을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벌이가 되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 부동산 건물주라든지 음악이나 뭐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은행에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유튜브 광고 소득을 받는 사람인데 플러스 뭐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분들도 시스템 소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한 건 2부 때 저희 성공자 분께서 강의를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왜 시스템 소득인지 그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 너무 슬퍼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돈 버십니까? 돈 벌려고 일을 하십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 소득을 이제부터는 잘 알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제품을 누구나 싼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성공하면 애터미 박항희 회장이 참 똑똑해요. 그래야 애터미가 성공한대요. 맞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최고의 품질을 선택해요. 애터미는요,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치약을 살 거예요. 치약을 이번에 들어올 거예요. 들여올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치약을 먼저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이 측정되는. 그래서 좋은 품질의 체제의 가격을 공급하는 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14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의 성장률이요.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이 수치화보다 아마 그래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화가 다가오실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예. 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아, 이 제품이 많이 진짜 팔려나가긴 하는구나. 사람들이 잘 애용하고 있구나라는 거고 또 매출의 35%가 소비자에게 오니까 아, 올라가고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어떻게 되겠구나가 예측이 이 표로 하나로 인해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보다도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저희가 2022년에 2조억 원을 넘었습니다. 2조억 원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건요. 기업들 큰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매출이 점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회원 수가 15,000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애터미라는 제품을 가지고 회원 수가 이렇게 늘어갔다라는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잉 파워가 많다라는 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이 매출의 35% 중에 매출의 35% 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 이제 15,000명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네, 한편이에요. 글로벌 유통허브로 성장해서 26개국 그리고 독일 오픈하면서 저희가 50개 나라에 애터미의 제품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아가요? 광고비 주고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해모임 아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애터미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세요. 그 대상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런데 애터미는요. 우리만 잘 살지 않아요. 저희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나라들의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 몰에다가 GSGS 전략으로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나라의 유명한 제품들을 그 홈페이지 몰에다가 올려놓고 그 나라 제품들도 팔려나가게끔 하는 거죠. 와, 2029년도에 무역의 날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애터미가요, 이렇게 많은 수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점점 더 저희 나라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애터미의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2021년에 3억 불의 수출탑을 수상하고 누적 10억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 10에 당당히 10위에 올라섰고요. 이 10위에 올라서면서 저희의 애터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이름이 나갔는데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을 리딩하는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시의 포럼에 저희 애터미가 가입을 하게 되고 박한길 회장은 이렇게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3년 연속으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박한길 회장님이 CEO의 상을 받으니 거기 안에서 직원들 일하는 애터미 사원들도 당당히 정직한 경영으로 일궈낸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금 아시아 부분에서 2위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선정된 유통의 제품들이 어떻게 됐냐면 CCM 인증을 2년 연속 받으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 인증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사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의 구성원들, 더 나아가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를 품고 있는 이 모든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블루마린 캠페인도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환경도 생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가만히 안 두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요 언론 보도에서 애터미가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도되면서도 사실은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 저는 서점에 이 책이 나오면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윤정규 교수님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하고 우연히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윤정규 교수님이 연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100년간은 기업이 왜 그렇게 될까? 진성의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거를 해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못 찾았는데 그게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회사 진짜 100년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연구 결과한 책이 초뷰카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초뷰카라는 건요, 요즘에 시대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라는 기업은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품이에요. 믿고 쓰는 애터미, 왜 제품이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 중에 나 하나라도 이 여기 있는 제품 써봤다. 나 하나라도 이 제품 써봤다. 지금 이거 손 안 드시면 지금 간첩인데. 네.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일어나는 메스티지 제품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애터미의 해모임은 굉장히 유명해요. 저한텐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먹고 진짜 아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장이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라 어떤 약을 먹어도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의 해모임을 먹고 나서는 흡수력도 그렇고 먹어도 괜찮고 설사하지 않고 복통이 일어나지 않는 약을 전 처음 봤어요. 심지어 6개까지 먹었는데도. 그때 상황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았을 때 뭐였냐 전체 통증이 있었었고요. 공황장애가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딱 스탑된 그 시점부터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해모임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신 분들 중에 이거 먹고서는 야, 나 1년에 두 번씩은 입원했었는데 야, 너 때문에 내가 입원을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젊은 제 친구들은 먹어도 모르겠는데 이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와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해모임이 왜 좋으냐면요. 면역력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내 면역력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역력에 있는 면역력 NK셀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아픈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가지고서는 갉아먹고 없애줘야 되는데 그 면역력에 관련된 그 세포가 많이 시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들어져 있는 거를 해모의 힘이 딱 쳐주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아픈 부위를 딱딱딱딱 갉아먹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면역력들이 막 올라가고 세포가 증진되니까 제가 아팠던 부위, 염증이 있던 부위들이 자연스럽게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의 해모임은 한국하면은 건강기능식품의 1위가 홍삼이잖아요. 홍삼을 제치고 수출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1호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고 22개 특허를 받아서 이 해모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두 번째 제품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인데요. 지금 총 몇 개의 제품이죠? 여섯 개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동종업계에서 1위를 했고요. 누적 매출이 6천억 원이라는 것. 대단하죠. 앱솔루트 이 화장품으로 피부가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처음 느껴봤어요. 사실 제품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돈도 없으면서 어디 가냐면요. 백화점 가가지고 샷땡, 뭐 랑땡, 애땡 뭐 해가지고요. 돈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 그 갈색병 하나 사갖고 그 20 얼마짜리 하잖아요. 그거 하나 사서 조금 짜가지고 바르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죠. 아, 나 애땡 발랐더니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근데 요만큼 바르고 뭐가 좋아져요. 젊으니까 피부가 좋은 거지 그냥. 그쵸. 그랬는데 제가 20살 후반에 그 제품을 썼을 때 40대 원장님이 그 제품을 썼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피부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분은 보라색을 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에서 나온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썼을 때 피부 변화가 제일 먼저 났던 거는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바르는 순간 향이 굉장히 사실은 너무나 좋죠. 그 향 속에서 나오면서 발랐을 때 이 매끄러움이 있고 조금만 있으면 흡수가 그냥 돼서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좀 발라도 어색하게 두텁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아침에도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다 바를 수 있을 정도로 흡수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제품은 이렇게 좋은 거야 알아봤더니 화장품이 저희가 바르는 이유가요. 탄력 그리고 주름, 미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바르죠. 근데 그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냥 막 섞어서 바르니 그냥 어디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애터미는 탄력의 주요 성분끼리 모아놓고 미백에 좋은 성분들끼리 모아놓고 캡슐로 그리고 주름에 좋은 제품들을 성분들을 모아놔서 미백에 필요한 부분들의 그 미백 캡슐이 들어가고 주름에 들어가고 탄력에 들어가니까 내 피부의 적재적소에 쏙쏙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이 제품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피부과 다녀서 이런 제품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부과 다니면 화장품 안 바릅니까? 그래서 당신이 피부과를 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얼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보고 나서부터는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고 피부에 강이 나는 것 같고 애터미 세미나장에 가면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었는데 여자들만 쓰는 제품일까요?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다 쓰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자랑을 막 했는데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난리 났죠.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영실상을 주셨고, 그리고 2020년 NEP 혁신 기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거 정말 혁신 있는 좋은 제품이네 해가지고 주는 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제품이 특허청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만 개에서 13만 개의 제품이 올라가는데 그중에 단연 몇 등을 했냐면요. 예, 1등. 1등 해가지고요.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상을 받으면 이거 과학상이에요. 화장품에서 과학상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피부에 쏙쏙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또 차세대 세계, 우리나라 아니고 세계 인류 상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제품 쓰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애터미는 처음에 초창기에 해모임하고 화장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4대 기술이라는 좋은 기술을 갖고 나왔는데 플러스 신소재와 신기술을 위해서 더페임이라는 제품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쓰고 계시는 이 칫솔, 1초 칫솔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칫솔은 이를 닦는 게 아닙니다. 이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모는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요. 이를 감싸고 있는 게 잇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만 하얗게 닦으려고 그래요. 이 사이에 있는 고춧가루만 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의 이 금칫솔은 만지면 너무 부드러워요. 네. 타사 제품 중에 극색. 아주 미세모라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성당에서 받아오셔가지고. 비교해봤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손등에 문질러는 순간 쓸 수가 없어요. 노인분들은 더더욱이나 잇몸이 약하시고 들떠있는 상태가 많으신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 칫솔 쓰시면 안 되고 이 칫솔을 꼭 권해드려야 됩니다. 왜? 이를 잡고 있는 건 잇몸이니까. 잇몸부터 이까지 다 닦을 수 있는 1초 칫솔. 이렇게 해서 애터미의 제품은요. 많은 제품들이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 수출 매출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탑 10에 10위에 올랐죠. 그 10위 중에 반품률이요. 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예요.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그런데 0.21% 안에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애터미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애터미는요.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군에 대해서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에 교환 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3일 아니고요. 30일 아니고요. 3개월이에요. 100일 동안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터미는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우리 회원들 여기에서만 애터미에서 몰에서만 PB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죠. 그 플랫폼에 또 하나 모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자몰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탄생했는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아닙니다. 애터미 회원들만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몰에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저희 먹고 쓰고 자고 뭐 하는 모든 뭐 쌀도 있고요. 고기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저는 이 계란을 참 사랑합니다. 달걀을. 여러분들도 드셔보신 분들이 있지만 딱 깨는 순간 굉장히 영롱하고 아름다워요. 계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매일 아침 아이들이요. 그냥 농산물에서 산 계란과 아자몰에서 산 계란의 차이점을 알 정도로 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많이 먹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거 어머님이 사신다고 해가지고선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 애터미 아자몰에서 2종에 47,900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인터넷가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아자몰에 들어가서 삽니다. 왜? 제일 싸게 최저로 내려간 가격으로 아자몰에 올린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항상 아자머리 들어서 제품을 하는데 아이 설마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와 50%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 거품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거품이 다 우리는 가격을 다운시키고 심지어 포인트가 15,000 PB 해서 애터미 회원번호로 치고 들어가면 내 회원번호에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까지 되니 정말로 절대 제품을 고르는 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애터미가 제품으로 우수성을 판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고객의 성공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케팅 플랜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썼어.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도대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마케팅 플랜은요. 사업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였다가도 나 이거 후원수당 받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나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나도 한번 이 사업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그래 이 사업 알아볼 테니까는 가가지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어치 물건 사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당장부터 사업자야.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분이 사실 애터미는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였다가 사업자가 됐다가 사업자였다가 소비자가 됐다가 계속 이렇게 유턴하듯이 계속 돌고 도는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죠. 저희 사업자 애터미의 소비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저희가 PB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게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힌 분배로 인해서 애터미는 마케팅 플랜이 정의롭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 쓰다가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2부에 저희 성공자분이 아주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겠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애터미를 할 수 있지는 아무나 애터미를 성공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성공 시스템이래요. 성공 시스템. 말만 들어도 흥분되죠. 성공. 네. 저희 애터미에서는요. 본사에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안내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성공의 민주화를 이룬다고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를 동일하게 본사에서 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그리고 글로벌 세미나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있는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아니죠.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토요일 날 부업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해서 본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시 공간을 다 넘나들면서 애터미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아시려면 이곳의 현장에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터미를 막 달려왔는데요. 제가 제일 애터미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된 회사의 문화입니다. 애터미 문화는요. 3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갈등이 없고요. 원칙을 지키면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반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제품을 제조사가 아니라 유통회사라고 했죠. 각각의 회사들에서 저희가 제품을 컨펌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회사들을
합력사라고 해요. 근데 물건을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다양한 업체들의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회사만 딱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합력을 하는 건데 이 합력이라는 건요, 그냥 도와주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시면 아마 왜 합력인지 아실 텐데, 첫 번째는 납품을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회사에서 해줍니다. 회사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원자재 구매를 할 때 선 지급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주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지금 바잉파워가 15,000만 명의 회원들을 한 회사에 하나의 칫솔을 살 수 있게 회사에서 몰아줍니다. 그 한 회사에. 그리고 상품 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디가 좋고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구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해서 제품의 리뉴얼이 계속되는 거 아시죠? 더 좋은 제품들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은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하시잖아요. 이 소중한 사람들이 균형 잡히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터미라는 도구를 꽉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삶 중에 하나가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터미는 2021년에 매출 대비해서 기부금이 2.04% 비율로 해서 1위로 나눔을 또 1위를 했어요. 저희 1위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네요. 또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매출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애터미를 안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오픈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터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리고 앞에 얘기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회사가 잘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눔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애터미라는 정보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객관적인 자료들 다 오픈했죠.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그 시간이 온 거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회사, 아까 초뷰카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을 쓴 저자 윤정구 교수님께서 100년을 가는 기업들을 연구했더니 이유가 있다더라. 이유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저는 이 애터미가 지금은 10년 조금 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10년 이상째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갈 기업, 100조를 이룰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확실성이 있다면 이 강에서 마케팅 플랜과 성공자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더 가슴속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애터미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